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2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좀 커졌죠. 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지키기 위함이다.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 또 검찰, 야당 의원, 보수 언론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행을 지금 앉아 제 옆에 앉아있는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봤는데 네. 유시민 작가의 그 말에 당연하죠 라고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아, 호응을 했던가요 네. 제가? 아주 크게 했던데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그 아침에 다른 프로의 장용진 기자하고 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했었죠. 말 했습니까? 네. 아, 그런 기사들이 아무도 안 썼군요. 그 전날에 또 다른 프로에서 똑같이 했었어요. 예. 아무도 보지도 않고요. 예. 그때 좀 얘기를 하던가. 예. 왜 그 똑같은 얘기고 좀 약해 줄여서 얘기했는데 예. 그게 좀 난리가 그러니까 났네요. 사실 그때 우리가 얘기하긴 길은 그랬죠. 정경심 교수가 정말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디가우징을 했을 것이다. 디가우징을 하든가 오며 가며 한강에 버리든가 불태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충주호에다가 대답 한 줄 던지면은 차라리 그거를 못 찾고 그게 증거 인멸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증거 인멸이라는 용어 자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디가우징이나 불에 태우거나 강에 버렸을 때 그게 증거 그럴 인멸이다. 때 증거 인멸이라고 하드 교체는 증거 인멸이 아니다. 아니다 이 용어인데 이제 좀 이해가 이것도 들으려나? 예. 그리고 이것도 안 들어요. 이게 암만 얘기해도 여기는 안 듣고 유시민 이사장 얘기하지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증거를 복 그러니까 하드를 복사했으면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증거를 증식시킨 건데 그렇지. 그게 어떻게 인멸이 됩니까? 그 얘긴데. 이제 사실 그리고 그러면 왜 증식을 시켰겠느냐? 사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장난질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장난질 칠 수 있는 있다라는 점 때문에 했다. 뭐 요 유우성 사건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그 탈북자 공무원 그 간첩 주장 사건도 그렇고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정원이 그 검찰 수사팀을 엉뚱한 사무실에 그렇죠. 안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내를 누가 맡았느냐. 검사가 맡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유시민 작가나 두 분 말씀에 대해서 검찰은 절대로 조작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장 기자 말처럼 7, 80년대에만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 얼마 전에도 그렇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2010년이에요. 네. 2010년이고.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도 검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해시값. 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요 해시값을 가지고 뭐 그건 이제 입회인하고 변호인이 함께 있을 예. 때 뭐 하드를 떼야 된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예. 겁니다. 최근 그 이재명 도지사 1심 판결에서도 검찰이 그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그 증거를 그렇죠. 안 내놨지 일부러.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있는데 검찰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라도 제출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그렇게 반색할 건지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도둑이 재발저리지 않는가? 아유, 도둑이라니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둑이라는 얘기했다고도 예. 큰일 아니, 납니다. 그 피의자가 안 돼보니까 그런 거야. 아, 돼보라 그래. 그래서 예, 왜 이런 생각이 예, 안 들어. 예. 자, 또 다른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조국 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심증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마 따로 취재한 예, 바에 의하면 아침에 예. 장용진 기자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요? 그 취재를 장용진 기자가 한 것 같아요. 예. 장용진 기자가 할 정도면 유시민 작가도 취재를 한 거고 예. 어느 정도 취재가 된 얘기인데 장용진 기자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다가 그 스피커 크기 차이죠, 그거야. 예. 그래도 한 명도 반응 안 했었거든요. 한 예. 명도 설명해줘 취재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한동훈식 수사 기법이다. 한동훈식 수사의 가장 안 좋은 예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부장 검사장의 이 수사 기법이 어떤 거냐면 하나를 파다가 안 되면 그 옆을 파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또 옆을 파요. 그리고 또 자꾸 이 판을 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을 쑥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다라는 평도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들쑤시개 수사다.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지적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한동훈 그 반부패 부장이 분명히 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최초 보고 시에는 뭔가 있었는데 자금 흐름이. 그런데 이제 보고하고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표창장도 하고 최근에 또 웅동학원도 또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용진 기자나 유시민 작가 취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저께 조선일보 보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단독 달고 나와가지고 예. 그 조국 장관의 재산 증식 과정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재산의 채무 면탈이라든지 웅동학원 재산이 빠져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9월 3일 모 검사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예. 이걸 이게 이상하다. 이거 꼭 파봐야 된다. 어허. 이런 류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또 대표적으로 그 조국 장관 딸의 그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서 예. 이것도 이상하다. 이것도 파야 된다. 이 얘기 역시 제가 검사한테 들었거든요. 청문회에서 나오고. 듣고 난 다음에 3일 지나니까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고. 청문회에서. 예.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지 20일 만에 또 다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직 검사장이나 현직 검사장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의문을 거의 기자들 앞에서 제기를 하면 제기하고. 그것이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된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이제 해명이? 제가 안 해도 되네요. 예. 예. 그 청취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해명이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됐죠.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최근에 그 11시간 압수수색, 뭐 짜장면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네. 뭐 이런 것도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했고 이번에 유 이사장 발언 관련해서도 역시 반박을 했고 보통 이 검찰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통한 반박이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례적입니다. 예. 뭐 한식, 중식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예. 뭐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했는데 예. 그럼 한편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가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그 부분도 정정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무기평등의 원칙상. 그런데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은 즉각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면서 상대한테 불리했던 잘못된 수사 또다시 돌아가겠다. 검사한테는 객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싸움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익을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했고 하등에 잘못된 거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그런데 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때는 그만큼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짜장면요? 네. 짜장면. 한식이었대요. 짜장면 한식 아닌가요? 중식이죠. 아니죠. 한국에서 만든 건데. 한식입니까? 예. 탕수육도 한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뭐 탕수육, 뭐 짜장면도 그렇고 뭐 여고생 일기장이니 뭐 다이어리니 이런 걸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 사실 좀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고생들을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 근데 그걸 검찰이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기자단한테 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일정표 이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품목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글쎄 그게 아니 일정표는요. 공인의 일정표가 일정표지. 네. 여고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이 다이어리가 어떻게 일정표입니까? 그거는 정말... 네, 이거는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을 좀 봐야 됩니다. 예컨대 뭐 간첩죄라든지 예컨대입니다. 살인죄라든지 중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런 것들을 뭐 최소한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캐봤자, 아니, 말해봤자 사문서 뭐 위조 업무 방해죄거든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예. 그걸 갖고 중학생 2학년짜리 일기장을 가지고 온다. 이 과잉 수사라고 보는 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겨우 그 대학원생 한 명의 그 자기소개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수부 수사가 검사들 40명씩 50명씩 예.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용진 기자는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검찰 편을 들은 바람에 이렇게 저를 막 지적 아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렇죠. 주로. 친검 기자라고 많이 하셨고.
검찰을 출입을 오래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확실하게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검찰이 정 교수를 이것도 공개 소환하겠다.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네. 언론에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현관문을 통해서 1층 현관을 통해서 소환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숨겨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조만간 소환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검찰 기자들이 매일 지금 검찰청 앞에 가 있는데 날짜는 알려주지 않겠지만 소환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뻗치게 하던가 말든가 막 얘기죠. 매일 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올 거다. 이런 조만간 얘기는. 오겠지. 그러니까 아침에 버티고 있어봐.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국 장관한테 2차 소환이 됐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예. 와서 버티고 있으면 뭐 찍어 사진 찍을 수 있다 뭐 얘기한 예.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 또 유시민 이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만일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거는 그럼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동의하세요? 그 책임이라는 거는 그것도 막 형법 뭐 벌 받는 책임이 아니에요. 예. 도의적 책임입니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예. 져야 된다. 뭐 한동훈 그 검사장일 수도 있고 수사의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예. 무리한 수사를 했고 만약 영장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게 드러날 겁니다, 언론에. 예, 예. 뭘 수사했고 뭐가 드러났는지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 과정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니까 유죄는 아니지만 예. 만약에 기각이 되고 그 기각 사유가 소명이 덜 됐다든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라는 뜻이지 이걸 뭐 벌 받아라 이게 무죄다 이런 뜻이 아닌데 그걸 또 곡해를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자신들의 판단을 갖고 있으면 판단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예, 그럼 오늘은 조국 장관 동생이 지금 검찰에 소환됐다고 하는데 웅동학원에 네. 대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표창장, 사모펀드, 다시 표창장 갔다가 이번엔 웅동학원. 이게 지금 장영진 기자가 말했던 예. 모든 수사를 해보고 물이 막히면 딴 쪽 물을 뚫어보고 뭐 그 방식하고 비슷한 네, 것 같은데. 바로 한동훈식 수사 기법입니다. 예, 이게 이래가지고 항상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잘했죠, 뭐, 사법농단 사건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그 부식회계 사건 네. 같은 경우를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규모의 그 대형 비리 사건을 그렇게 수사하는 것과 글쎄, 뭐 일가족을 이렇게 수사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것이 예. 한동훈식 수사 예. 방법입니다. 예, 조국 장관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이것도 고유정의 범행이다 결론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남편을 주로 조사를 해왔는데요. 경찰이 지금 최근까지 그 남편의 에 대한 그 수사를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것이 이 고유정의 행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발견된 어떤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이 바로 고유정이 그동안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던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약물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파일러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고유정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지금 쉽지 않아요. 정황 증거들만 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이에 뭐 이불이라든지 혈흔 묻은 뭐 매트 이런 게 다 소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정황 증거 지금 말했던 약물 부분하고 예. 휴대전화 살해 시점 그 사망 시점이 새벽 5시인데 그 무렵에 고유정은 계속 잤다고 얘기했는데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새벽에 깨어 있었다. 그리고 2시간 이후에 제주 항공권을 예매했다.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 또 그 부분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방이 나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갖고 잠정적으로 고유정이 살해를 했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된다면 바로 약물 반응이 그렇죠. 거의 유일한 물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남편의 혈흔이라든지 이렇게 혈액에서 반응이 없었다가 그 추가 정밀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한 물증일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2심,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권이라든지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가지는 것 역시 1심과 같습니다. 동일하고. 다만 재산 분할액이 조금 임전 고문 쪽에 유리하게 좀 나왔는데요.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1심보다 약 55억 원이 늘어났고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예. 방학 때는 6박 7일간 만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심에서 86억 원 재산 분할을 하라 그랬는데 2심에서는 네. 141억 원 늘어났고 다만 임전 고문은 1조 정도를 분할해달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절반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재산 2조가 2조 뭐 6천 7천억 있는데 그러니까 적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휴 140억이 어디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뭐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원래 보통 이제 이혼하게 되면 그 한 10년쯤 살았다라. 절반 때 갑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 점을 창작해서 예. 절반. 요새 실무적으로 많이 보지도 않아요. 예. 막 우리 따지거든요. 45% 35% 막 해보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절반을 뚝 떼서 그냥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절반도 아니고 지금 계산을 제가 못했는데 뭐 5% 2% 1%네요. 아, 1%인가요? 예. 1% 정도니까 정말 1% 약간 봐야겠죠. 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 친권자 양육권자 이거 다 이분이 그렇죠. 사장이 가져가고. 예. 이거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만약 소송이었다면 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소송이었다면 엄청나게 돈이 갑니다. 유체에 네, 비하면 그렇죠. 더 가고요. 그래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다든지 뭐 스포츠 오지. 스타들 뭐 몇천억씩은 뭐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 부분은 좀 금액이 약하다. 그렇지만 또 글쎄 삼성 쪽에 좀 유리하게 한 건지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금액이 좀 늘었긴 늘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전 고문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많은 재산이 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 늘어난 재산들만 계산했을 때 그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이전 사장 이부진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아니다 이건 결국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당신이 여기 그 내가 재산을 물려받는데 당신이 이렇게 귀한 게 없으니 이 정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재 대부분 판례는 좀 속된 말로 안 까먹은 것도 좋게 보거든요. 예. 이무재 사장이 막 쓰고 진짜 막 몇천억씩 그냥 막 써버리면 써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것을 안 쓴 것도 기여한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지금 그런 것 판례에 비추어봐도 예.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무재 그 전 고문의 변호인이 저희 방송의 패널로 하락했던 조대진 변호사인가요? 예, 대리인이죠. 예, 예, 졌군요. 아, 뭐 전 사실상 졌다. 일부 패소, 일부 승소라고 하지만 일부 승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졌다. 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기서? 대법원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예. 뭐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바뀔 가능성은 적어 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뭐 판결문 전에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법원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에 가서 가사 사건의 경우는 특히 뒤집어지는 확률이 더 없죠. 낮거든요. 거의 없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도 이혼 그 자체라든지 누가 뭐 유책 배우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상을 보자면은 이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사실심 관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다만 임고문으로서는 그 자녀 면접 교섭권은 배로 획득을 했네. 아마 그건 크다고 봐야죠. 크죠. 예. 예. 월 1회에서 월 2회가 됐으니까. 2회면 뭐 2회에다가 그 방학 때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6박 7일간 할 수 있고. 이무재 고문 입장에서는 그것을 택한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건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당연히 보고 싶겠죠. 네. 가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월 2회. 그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혼 재판에도 월 2회 정도가 기본입니까? 월 1회 내지 2회인데요. 강력하게 요청을 할 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강력하게 했을 때 월 2회로? 예, 예. 보통 월 1회입니까? 근데 뭐 많은 걸 봐야 되는데 통상은 월 1회를 많이 예. 해줍니다. 근데 1회 때, 1회 예. 만남할 때 그 뭐 1박 2일로 데리고 갑니까? 정확하게 정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예. 1박 2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아는 1박 2일.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장소에서 누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아, 그까지 다 정해줍니다. 다 정해줍니다. 예. 이무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네. 일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상당히 많이 정해졌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부터? 예,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을 다 받은 1박 2일이네 그러면. 1박 이거를 1일입니다. 받은 거예요. 제가 예. 봐서 돈보다는 예. 아마 이쪽 예, 이쪽에 좀 더 그걸 보자면 사실 반드시 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혼 판결할 때 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의 복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 1회 면접 교섭보다 월 2회 면접 교섭 그것도 1박 2일 또 방학 때는 뭐 5박 6일 6박 7일. 7일. 예. 이렇게 하는 게 아이 그 행복에 맞습니다. 아이 복지에 더 좋지 않겠냐고 자의 복리라고 판단하고. 표현하는데요. 예. 라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빠하고도 좀 있는 게 뭐 가정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 라면도 좀 먹고 떡볶이도 좀 먹고 예. 그전에 뭐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었다 태어나서 예. 이혼하고 나서 아빠랑 같이 처먹어 너무 행복했다 예. 그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라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부진, 이무재, 이혼, 소송, 항소심까지 이야기했고요.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